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젊은 여자야. 신부님, 84살 먹은 신부님, 73살 먹은 신부님을 내 차에 태고 운전을 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모르는 번호야. 근데 저쪽에서 너무 이쁘고 젊은 여자가 신부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목소리가 너무 이뻐. 그래서 아 실례하지만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섭섭해요. 제 목소리를 벌써 잊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제가 사는 강원도 평창 생태 마을에는 제가 황토즙을 전해서 암 환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벌써 한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에 우리 집에 암 환자 자매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5월달경에 오셨는데 아 완전히 얼굴이 새카마신 분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간까지 다 암이 전이 돼서 3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신부님 마지막으로 황토즙이 좋아서 왔노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좀 살려달라고 내가 무슨 재주로 살려줘요 제가 에. 그래서 좀 우리 집에 내가 행복론 강의라니까 행복론 강의 좀 들으라고 근데 마침 그때 암 환자들이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 환자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10분이 다 웃는데 그 자매는 안 웃는 거예요 왜 안 웃느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내 강의가 재밌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2시간 내내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내가 자매님을 불러서 자매님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자매님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자매님 지금 근심 걱정은 3개월에 죽는다는 거 걱정을 하는데 3개월에 죽을지 3년 후에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저녁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하루를 즐겁게 살면 된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느님이 먹여준다 솔로몬도 들에 핀 나리꽃처럼 영화롭게 입지 못했다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오늘 수고는 오늘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내일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막 자매님한테 혼을 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틀 동안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 나한테 혼나갖고 나한테 위로받을 줄 알았더니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이제까지 하느님의 50년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하기도 시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부터 이 자매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웃고 막 그 동료 환자들하고도 산책 다니면서 웃고 사람이 웃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얼굴은 까맣게 됐지만은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항암을 하러 여기 암센터로 왔어요 항암을 뭐 거의 5년 동안 암하고 투병을 했으니까 항암을 이제 한다고 10일 있다가 온다는 자매가 가자마자 6일 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 그러니까 신부님 자기가 5년 동안 항암을 하는 동안 정말로 매번 토하고 매번 울었대 너무 아파갖고 근데 이번에 가서 항암을 했는데 안 토했대는 거예요 안 아팠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내가 하느님한테 매번 감사했대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아프게 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토하게 해주셔서 계속 그리고 6일 만에 내가 살 때는 평창이다 그리고 평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자매가 끝나자마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후배 암 환자들이 오면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자매가 데리고 다니면서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자매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은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아이들이
환경 교육을 받으러 한 4천 명 정도 와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사실은 다 집으로 보내요. 그 자매도 이제 전라도 순천뿐인데 가시라고, 가셨다가 방학 끝나면 오라고. 자기는 안 간다는 거. 내가 살 때가 여긴데 어딜 가냐고. 그래도 갔다가 오시라고. 그리고 자매님 이하 암 걸리신 분들 다 집으로 보냈어요. 8월 달이 되면은 전에는 밀린 강의가 많아갖고 여름방학 끝나면 전국으로 강의 다니냐고 정신이 없죠. 암 환자들 일일이 다 체크를 못했어요. 그 자매를 까먹었어요. 까먹고 이제 10월 달이 됐어요. 10월 달이 됐는데 형제님이 전화를 하셔서, 베드로인데, 신부님 저 베드로예요. 그러면 그때 전화한 거는 이제 이미 세상 부인이 떠나갖고 이제 장례 치르고 사모하고 49제 하고 그런 안 되면 이제 내 생각이 나서 대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이제 돌아가셨고 다 장례 끝났고 어디다 모셨고 그래서 신부님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매님 어떻게 됐느냐고, 나는 이제 어디다 묻었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네. 그랬더니 형제님이, 신부님 우리 마누라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서울에 가서 그 암 저기 뭐야 그 방사능 치료하려고 갔는데 그 암세포를 검사를 했는데 신부님 글쎄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려요. 물론 또 하느님이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하느님이 불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불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그 미국에서 어떤 박사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조사를 해봤대잖아요. 죽으면은 죽었다가 나도 이제 그 본당 사목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거의 똑같아요. 딱 죽을 때 그냥 터널 같은데 빛을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전생애가 다 보이고 그리고 정말로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분들 병자성사 해보면서도 정말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죽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죽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축하한다고. 근데 산책을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예. 그래갖고 이제 11월 달이 됐어요. 우리 집에 이제 은퇴 신부님들이 자주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은퇴 신부님들 장어를 사드린다고 내 차에 모시고 가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젊은 여자야. 신부님 84살 먹은 신부님, 73살 먹은 신부님을 내 차에 태고 운전을 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모르는 번호야. 근데 저쪽에서 너무 이쁘고 젊은 여자가 신부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목소리 너무 이뻐. 그래서 아 실례하지만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섭섭해요 제 목소리를 벌써 잊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 마리아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야. 아니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이뻤느냐고, 입만 말만 하면 울음을 물었거든요. 신부님 나 죽으면 안 돼요 이랬던 자매인데 이렇게 밝은 목소리냐고. 아 신부님 제가 요즘 너무 건강이 좋아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재작년 5월 달에 내가 전라도 여수에 강의를 갔는데 문수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 자매가 순천에서 온 거예요. 갓김치를 담아서. 근데 이 자매가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 뭐가 행복하냐고 하니까 드디어 파마를 했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 꿈은 파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봤는데 그 자매가 이뻐요. 되게 암 걸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뻐요. 암 걸린 사람들이 왜 이쁜지 알아요? 이쁘니까 승질을 못 내잖아요. 이쁜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있어도 다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다 참고, 그게 다 암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 사느냐고. 참 예쁘게 생겼어. 그 많은 분들 중에 딱 마리아 자매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몰라보더라고. 얼굴이 분홍색으로 변하고.
나를 끌어안으면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매는 딱 끌어안았는데 내가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거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3개월 만에 돌아가신다는 분이 지금 3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다가 살다 보면은 우리한테는 늘 행복한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과연 우리가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몸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녀가 마음을 바꾸고 웃음을 찾으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도 부정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말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이 세상도 바뀝니다. 오늘 마인드 빌딩은 마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마음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면 우리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면 우리의 몸도 편안해집니다. 또 마음의 힘은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일도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쉬운 일도 포기하고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마음의 힘은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또 우리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 수련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지금부터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장점을 찾고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자신이 이룬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 수련을 매일 하세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 수련을 하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집니다. 넷째, 꼭 운동하세요.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또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면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책을 많이 읽으세요. 독서를 하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독서를 하면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독서를 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사람들과 소통하면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 자신의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 빌딩에서 댓글을 작성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일곱 번째, 취미 생활을 만드세요. 취미 생활을 하면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관심 분야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세요.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자신의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신의 마음을 돌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열 번째, 자신의 삶을 즐기세요.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자신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자신의 삶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 가지의 노력을 통해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을 키우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마인드 빌딩은 더 많은 분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작은 것부터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강의를 보시며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꼭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인드 빌딩이었습니다.